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오늘은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1코 삼성들이 너프를 많이 먹으면서 리롤덱이 많이 죽었고 선택받은 자 등장 확률이 50%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반과 후반에 2에서 4코 원하는 선발자를 뽑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메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4코를 주로 다루는 운영대, 2에서 3코를 주로 다루는 대장군과 요술, 광신도, 그리고 아칼리, 리롤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번째로 4레벨의 2코 선발자의 확률이 내려가면서 초반 1코 선발자를 이용한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빌드업이 잘 됐을 때 7, 8레벨 운영대, 빌드업이 잘안 되거나 요술 대장군 각이 보일 때 6, 7레벨 리롤덱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리스타나 처음에 저코스트 유닛, 그러니까 1코 선발자에 쓸만한 거는 탱커 쪽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딜러 쪽인 부분은 조건부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트리스트나 니달리 아주 좋아요. 그리고 광신도도 좋습니다. 자, 그럼 트타를 이용해서 7레벨 이쯤까지 빌드업을 하는데 피관리가 잘 되면 교체를 안 하는 거고요. 잘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메타 절반 이상 끝났어요. 이제부터 빌드업 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타를 샀으니까 초반에 용의 영혼 빌드업 좋다고 했죠? 이번에 용의 영혼이 좀 빨리 나왔어요. 그럼 탱커 라인이 좀 부족하니까 선봉대를 잡아야겠죠? 아이템은 태블망이 나왔습니다. 태블망이 조금 너프를 먹긴 먹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가렌보다는 50을 사서 레벨업하고 선봉대를 넣어줄게요. 썬파의 경우는 1열보다는 2열에 놔두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냥 앞에 놔둬서 먼저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왜 브라움을 안 주고 50을 줬을까? 브라움은 용의 영혼 때문에 빨리 죽어야 돼요. 우선 초반 빌드업은 진짜 세게 잡힌 것 같고요. 이 상태로 6레벨, 7레벨까지 갑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뉘는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선봉대보다는 쉬바나가 나왔죠. 초반에 쉬바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마오카이 쉬바나 쓰면서 이 싸움구 쓰는 게 훨씬 쓸것 같습니다. 선봉대도 다 일성이었죠? 용의 영혼은 빨리 죽는 게 좋으니까 썬파를 마오카이를 주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쉬바나는 지 자체로도 세기 때문에 빨리 안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템을 주면 좋다는 얘기죠. 돈이 남으니까 파이크까지 사놓고 빌드업은 정해졌습니다. 뭐 명사수가 나오냐 싸움꾼이 잘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명사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니달리는 잡아놓고요. 선봉대 같은 경우에는 버려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잡아놨냐면 이 노틸러스가 나왔을 때 우아각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꾼이 2성이 안 붙었죠? 그래서 선봉대로 빌드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노틸러스 2성, 뭐 브라움 2성 이런 게 붙는다. 그럼 선봉대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3연승. 장갑이 있는 상태니까 가장 범용적인 정의의 손길을 가지고 오는 게 베스트고요. 정의의 손길이 안 됐을 때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연승이니까 뭐 침묵의 장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장막이 예전엔 별로였는데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 뺏겼죠? 자, 이러면 망토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쉬바나를 쓰고 있으니까 곡궁이 나오면 루나네 허리케인, 망토가 또 나오면 용의 발톱,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명사수 한개더 넣을게요. 자, 선봉대가 붙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다 팔고 이자를 챙겨주시면 돼요. 니달리도 있으니까 6레벨에 들어갈 거면 명사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 이겼네요. 나이스. 이 선봉대를 노틸러스를 안 팔고 브라움을 판 거는 니코 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노틸러스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니코가 빠르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또 이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아덱은 끝이 난 겁니다. 아까 전에 초반부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 대장군이나 요술 각이 안 나왔죠? 그럼 이두 가지 상황이 아닐 때 운영대에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루나네 허리케인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프. 뭐 지팡이랑 곡궁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케일. 뭐 BF 쪽이 많이 나온다. 탈론, 트린다미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돼요. 이 스테이지에 진짜 모든 거다 설명했죠? BF, 트린다미어, 탈론. 우선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2성 잘 붙었고요. 그세 번째로 후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주검, 루난, 정의의 손길. 각이 나왔어요. 올라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찰을 하면서
연승이니까 레벨업을 하는 게 좋은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많다면 안 해도 되고요. 보시면 다 6레벨 찍었죠? 이럴 때는 6레벨을 그냥 바로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명사수까지 들어가죠? 자, 이분은 아이템이 좀 꼬이시긴 했는데 탈론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레벨업 안 해졌죠? 그래서 연승할 때는 넣을 게 있다면 바로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다. 트린다며? 자, 지금 게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판은 그냥 아 트린다며 가야지 하고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게임도 쉽고 순위 방어할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 원래 같으면 인피가 있다고 바로 트린다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탈론, 트린다며, 올라프 이셋 중에 아이템 각을 보고서 덱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1등을 보기 위해서예요. 아직 아이템이 나오는 단계가 2라운드가 더 있죠. 이 인피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높은 유닛한테 되게 좋아요. 용의 영혼을 받고 있는 트리스타나 궁을 켰을 때 공격력이 올라가는 시비르 둘중 하나가 좋습니다. 근데 시비르는 1성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인피가 확실히 세긴 하죠. 여기서 가지고 올 아이템은 그래도 곡궁이 있으면 하나 좋고요. 곡궁이 안 되면 철갑옷? 철갑옷이 좋을 것 같아요. 공템이 있으니까 그 딜러한테 들어갈 방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수은장스티가 될 수가 있고 수호천사, 용의 발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훈련봇은 바로바로 써주시고요. 자, 지금 덤블조끼가 나왔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수호천사 솔라리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만드셔야 됩니다. 덤블조끼를 주는 거예요. 뭐정안 되면 나중에 트린다미오한테 인피, 공템 한개 더, 덤블조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본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관리가 안 되고 순위 방어를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트린다미오를 간다고 확정을 냈으니까 학살자들을 지금 모아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트린다미오는 최종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 트린다미오는 결투가 별로 안 좋아요. 대장군 아니면 학살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학살자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육학살로 갈게요. 그리고 학살자가 조금 더 밸류가 높아요. 3이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붙었죠? 그럼 어차피 이제 4스테이지부터 힘이 빠져요. 그래서 행운 유닛도 가지고 있어 볼게요. 행운이 나오면 행운 쓰는 걸로. 벨트, 복구. 아, 이거 템이 별로 안 좋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덱을 바로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후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 그래도 딱 정해놓고 가면은 근본 아이템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순위 방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1등이 좀 떨어지겠죠? 자, 아이템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벨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은 다 만들었습니다. 벨트는 보통 모렐로 아니면 태블망 둘중 하나인데 태블망이 있죠. 그러면 벨트로 만들 수 있는 나머지 아이템, 뭐 서풍, 구원, 지로 차원문 남는 아이템을 보고 만드는 겁니다. 자, 지로 차원문 만들었죠? 여기서 곡궁이 있던 게 아니라 망토 같은 게 있었다. 그럼 서풍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됩니다. 템 선택하는 법도 설명해 드렸어요. 트린다미어 잘 나오고 학살자 나왔으면서 지금 행운도 나왔죠? 어차피 연승은 깨졌고 지금부터 행운을 먹도록 할게요. 자, 선발자도 버리겠습니다. 선발자를 왜 버렸냐? 행운을 먹을 때는 좀 져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행운 투입해주고 학살자까지 투입해주면서 명사수는 유지해줄게요. 덤블조끼 태블망은 2성인 다리우스한테 주도록 하고 드로차무 세주안이주고 자, 라바돈도 마찬가지로 두개 나왔으니까 그냥 써도 되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피 같은 경우는 보석 건틀렛이 같이 들어갔을 때갈수 있는 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라바돈 딱히 줘봤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없죠? 라바돈이 들어가봤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템을 아끼는 타이밍, 템을 좀 결정하는 타이밍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광신도 시비를 잠시만 쓰겠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장갑을 가지고 와서 보석 건틀렛을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자, 3연패. 이 정도 맞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우선 장갑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이냐 아니면 세트냐인데 저는 세트를 가지고 올게요. 이제부터 레벨업하고 행운을 깨줄 생각을 하면서 덱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지금 메타는 4-5에 8레벨 찍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정말 빌드업 잘 됐을 때 그때 5-1. 모르가는 모렐로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트린다미오 2성 붙었어요. 자, 근데 일단은 트린다미오한테 아이템 안줄 거예요. 인피 복원? 잠시 세트를 쓰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세트를 버릴 타이밍이 올 때 그때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원짜리 다 잡아주면서 자, 카타리나가 들어가면 행운이 유지가 되면서 대장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KL 자야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 삼아서 가지고 있는데 잠깐 견제용으로 이자 안 깨지니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깨야 됩니다. 진짜 깨야 돼요. 자, 이온 충격기까지 바로 다리우스 주고요. 자, 근데 무조건 깰 수가 있어요. 왜냐, 아직 이성이 하나도 없고 조합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선택받은 자도 아직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받은 자가 쓸만한 게 나오는 순간 세트를 버리고 쓰시면 돼요. 아, 좀 아쉽죠. 이거 세주안이 궁 잘 썼으면 이겼습니다. 망토. 자, 수원 나오면 좋아요. 아, 일단 수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아이템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자, 트린다미어 가는 거는 확정이 난 거고요. 신성 케일이 좀 아쉽지만 못 갑니다. 케일은 이제 기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가요. 자, 한 턴만 더 볼게요. 자, 아이템이 고민인데 제가 방템이 하나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트린다미어한테 들어갈 공템마저 없어요. 인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인피 라위로 갈게요. 인피 라위.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어, 이겼네요. 자, 이제 행운 먹었죠. 행운을 깨주면서 육학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육학살을 맞추냐 육대장군을 맞추냐는 타미라가 나오냐 아니면 선택받은 자가 대장군이나 학살이 나오냐 그거에 따라 바뀌어요. 아, 9레벨도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돌리겠습니다. 세주이성. 근데 요네 빨리 붙은 게 진짜 나이스. 자, 3이라만 나오면 됩니다. 조율자 잠시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서 아이템을 트린다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보석 건틀렛은 요네. 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지금 상대방은 너무 셉니다. 베이가 삼성이에요. 저거는 솔직히 못 이기고요. 자, 이번 판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순위방어라고 했어요. 100을 빨리 결정했기 때문에 순위방어가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린다미아도 방템이 들어가지 못했죠? 자, 초반에서는 무조건 방템이에요. 자, 계속 돌려볼게요. 쉔드 8번 돌리겠습니다. 저렇게 한 턴 한 턴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등 하려면 트린다미아 삼성을 보거나 아니면 3이라 2성 둘 중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군이나 학살자 쪽은 안 나오죠? 안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플레이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선받자의 확률이 올라가서 그래요. 자, 예전 같으면 그냥 쉔 조율자 그대로 쓰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순위방으로 노려봤을 거예요. 지금은 선받자의 확률이 올라갔으니까 돈이 많을 때 도전을 해볼만 하다 그랬죠. 자, 이거 대장군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러면 대장군 선받자가 나왔을 때 6대장군, 대장군 선받자가 안 나왔을 때 그냥 카타리나 같은 거 안 좋은 거 빼면서 더 좋은 거를 투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용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계속 돌릴게요. 자, 행운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카타리나는 버려주도록 하고요. 자, 돈을 다 쓰진 않고 조금만 모으면서 가볼게요. 지금 돈을 다 써봤자 트린다며 선받자가 나와도 살 돈이 없습니다. 자, 여쪽은 베이가 같은 요술사인데 잘 못 컸어요. 이건 이길만 한 것 같은데? 확실히 트린다미어가 세긴 세요. 템만 잘 들어가면. 동물조끼가 저렇게 센가요, 원래? 자, 트린다미 하나. 자, 학살자 올라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살자 올라프를 쓰면서 육학살을 맞추고 순위를 한 등수라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트린다미어가 다섯 마리가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을 도전해서 1등을 노리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순위방어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스쿼드가 완성이 됐어요. 왜냐면 5코 이성이 붙어있고 핵심 기물들이 다 이성이 붙었죠. 자, 케일 한방. 트린다미어 덱이 케일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어, 용발. 무조건 트린다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름도 아이템 한 개 먹는 순간 갖다 버리세요. 자, 후반부가 좀 어렵죠. 뭐 학살자가 딱딱딱 나왔으면은 그렇게 갔겠지만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행운을 활용해줬고 세주안이 오름 같은 걸 활용해주면서 육각살이 나올 때까지 버틴 거예요. 오, 트린다면 선받자만 나오면 삼성? 자, 죽음의 저항. 자, 아직 기회 많죠? 트린다면 하나. 아, 좀 아쉬운 게 육각살. 그러니까 3이라다 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죽음의 저항은 오코 이성한테 주고 용발은 트린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용발 나온 거 아주 베스트예요. 이건 진짜 운이 좋았어요. 왜냐, 요술사가 두 명이나 있거든요. 베이가 삼성도 이겼어요. 선맞자도 없습니다. 일단 순위방은 100%. 오!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 제가 이걸 노린 거죠. 자, 이러면 1등 확정입니다, 진짜. 아, 근데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트린다미어가 또 이제 그 스턴이 잘 걸리거나 공을 한 번에 못 썼을 때 좀 안 좋거든요. 자, 대장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장군 하나 찾아서 6대장군을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대장군이 안 나왔죠? 이게 궁을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 궁이 진짜 세요. 어, 생각보다 약한데? 자, 이 선받자의 확률이 50%로 올라가면서 이 삼성들을 다 너프시킨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잘 나온다는 뜻이 되니까. 자, 니달리 자르반, 카타리나 둘 중 하나만 나오면 아, 어, 나왔죠? 자, 이런 6대장군을 바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린다미한테 귀관 붙여주고요. 자, 한번 전투 봐볼게요. 자, 어이가 없겠죠? 와, 자, 이번에 버프까지 먹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진 것 같긴 해요. 아이템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가고일. 가고일도 버프를 먹었죠. 상대방은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대방도 올라프 삼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올라프 견제 안 할게요. 이게 올라프가 루나네 허리케인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인수 올라프 별로 안 무섭습니다. 자, 한방 브라움 한방. 어, 아트록스 한방 아니네. 세주 한 방, 한 방. 어, 잠깐만. 어, 다행이다. 어, 올라프 한 방이 죽었어. 상대방이 피가 너무 많죠? 자, 원래는 9레벨을 못 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가 3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3턴 지나면 한 50번 넘겠죠? 9레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주 한이를 가운데로 옮겨주고, 더 파이프에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바로 걸렸네요. 하하, 한 방. 와, 진짜. 원펀맨이네, 원펀맨. 한 방. 한 방. 다 한 방인데요? 진짜? 와, 이거. 좋아요. 근데, 팰 때 너무 살살 빼가지고. 자, 지크의 전령? 지크의 전령은 이제, 3이라가 나왔을 때 파이크랑 교체를 할 거잖아요. 나오기 전까지 파이크한테 지크의 전령을 줘놓습니다. 지금 9레벨 찍어봤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턴에 찍도록 할게요. 한 방에 죽진 않겠죠? 자, 상대방은 지금 선받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세트 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트린다면 삼성이니까 삼성들한테 세트가 세거든요. 퍼센트 데미지를 줘서. 근데 제가 상대방이었다면 무조건 리신을 씁니다. 상대방이 사코 삼성 같은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 있다. 그럼 리신을 써야 돼요. 이거 좀 세게 폈죠? 어? 올라프 삼성 나왔는데? 자, 리신도 나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올라프 삼성에 리신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도 한 방에 죽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리신한테 걸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상대방 올라프 보세요. 생각보다 약해요. 되게 약하죠. 올라프는 진짜 루나네 허리케인이 없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증명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등 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 판은 1등 목적보다는 4등 안에 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 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